오늘 속죄일 지난번에 마무리 다 하지 않은 거 두 번째 속죄일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속죄일의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정결케 하고 또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올려야 하는 이것은 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그의 가족도 회막도 백성도 다 철저하게 거룩해야 하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모든 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 속죄를 허락한 것은 그 거룩함을 입게 하기 위함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그 이유에 달려있겠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주가 된다라는 것은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 나는 너희의 구원자 여호와다 라고 항상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은 다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다 불의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의하냐?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 창조한 그 대략이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또 2장에는 사람 창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3장에 가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는 말은 이미 어둠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어둠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하여서 반역한 마귀, 사단이 불의요 어둠의 권세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순종하고 그의 종이 되어진 아담에 속한 모든 것들, 천지 만물이 아담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아담의 권세가 전부 사단에게 넘어가서 사단이 아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권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어둠의 권세자라고도 표현하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불의하게 된 거예요. 어둠에 처하게 되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레위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 부정하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르쳐주는데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 또 속죄일이라는 걸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 부정한 모든 것들이 피를 뿌릴 때에 정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죄로부터 정결함을 얻는 거룩함을 얻는 의식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겁니까? 정결함을 얻는 의식이 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의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는 만큼 그 피가 그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을 제사를 지낼 때 1년 된 양, 1년 된 소, 1년 된 염소 그럴 때 그들에게는 1년의 죄사함을 주시는 생명이 있다. 그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의미를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왔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속죄일에 드려지는 것은 그 속죄일에 1년 동안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의식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이 속죄일이 주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의식, 그 방법은 대속죄물에 피를 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부터 23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 땅에 지어진 성막, 그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의 식양대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모형, 즉 이 땅의 그 모형을 따라서 지은 성막, 그것은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그럼 무엇일까요? 이 성막, 광야에서 준 성막은 그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져서 가서 세워진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정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불의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결함을 입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 정결함을 입을 필요가 있게 되어진 이 성전, 이것은 하늘에 있는 식양대로 지어졌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성전은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누구의 모양대로 지어졌어요? 예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바로 이 성전이 정결함을 입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들은 반드시 피뿌림이 있어야지만 정결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날 성막, 회막을 위해서도 피뿌리는 제사의 의식이 있었고 이 의식을 진행하는 대제사장, 그에게 속한 가족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피뿌림의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정결함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소인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진 우리 인생들이 부정해져서 피를 뿌려야지만 정결함을 얻게 되어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으로 지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피뿌림이 필요한 자가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했거든요. 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모든 민족이 누구로 말미암아? 한 사람 순종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한 사람 아담이 범죄를 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뿌림이 모든 사람들 바로 한 사람 아담의 죄를 사해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생명에 이르렀다.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십자가에 구속함을 믿을 때에 정결함과 제사함을 얻는 거룩함을 입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속죄제를 주신 이유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뿌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속죄일의 율법은 바로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주는 한 분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은 누구냐면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죄 없는 하나님이 피를 뿌려서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지음받은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이 다 더럽혀졌고 그리고 사단에게 넘어가서 사단이 세상 임금이 되게 하였지만 이것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하심을 사여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니 그 피 흘림은 영원한 피 흘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주시는 피 흘림이다. 그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자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이 많은 사람이 죄인되게 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그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불의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어서 클린되어진 거예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되어져서 다른 말로 성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그냥 클린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거룩한 의인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거듭났고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이 칭의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칭의를 입은 우리가 이제는 점점 더 거룩한 사람으로 의인이 되어야만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 속죄일이 있기 전에 그들은 클린하는 일을 하는데 그 날이 언제냐면 40일, 속죄일로부터 40일이 되는 그 전달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7월 10일이 될 때까지 그들은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를 40일 동안 하는 이유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에 그들이 아론과 함께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율법을 기록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뒤로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40일을 이 이스라엘에서 중보하며 울부짖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 회개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다시 40일을 올라가서 돌판을 새로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주었어요.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주었어요. 중간에 40일은 모세의 회개가 있었고 나머지 세 번째 40일일 때는 모세에게 똑같은 돌판을 만들어 갖고 올라오라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서 그 돌판에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심령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방적인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에게 법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범죄했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첫째 아담에서부터 둘째 아담이 올 때까지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어요?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죄악 속에서
그들이 고통하고 울부짖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참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를 다 씻겨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 심령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을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이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편지가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진 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들 마음에 쓰신 거예요. 그들 마음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세워지게 했다는 거죠. 모세가 받은 율법은 돌에 썼지만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은 그 복음은 우리의 육의 마음판에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이 있고 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거는 우리의 마음판에 누가 말씀을 여기다 새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의인이 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이라는 게 언제 있냐면 장막절이 있기 전에 속죄일이 있는데 속죄일이 있고 나면 그들은 장막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일주일을 지내는데 그 7일을 지내는 동안에 그들은 무엇을 기념하냐 하면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한 것,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장막 생활을 하는 걸 왜 기념을 하냐 하면 장막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갔냐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아가는데 한 리더십 안에서 한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모든 길을 가는 한 백성이 되어진 것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지내는 것. 그래서 그 장막절은 아주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먹고 함께 즐기고 그렇게 하는 날이 장막절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범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였고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돼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거룩함을 입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을 주신 것은 그 속죄일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어지는 건 아, 바로 내가 죄인이요. 나는 피 뿌림에 그 대속죄물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아니거는 결단코 우리는 죄의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의 속죄일을 주신 것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해오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시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되어진 거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복음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이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반드시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는 책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행위를 따라서 그들이 말한 말, 행동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된 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피를 믿고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기록이 돼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봉독하겠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 첫 장막에서 드리는 제사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준 것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아멘.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래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할 수 있는 분은 그분이 바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제사드릴 필요는 없지만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교회를 짓는 첫 모퉁이돌이 되어 지신 겁니다. 자, 이 모퉁이돌이라고 표현한 베드로전서 2장에 말하고 있는 신령한 집을 짓는데 그 신령한 집을 짓는 모퉁이 돌이 유대인에게는 거친 돌이 되고 버린 돌이 되어진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되어졌어요. 자, 거기서 건축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건축자가 누구를 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셨어요. 왜 버리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절대로 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버리신 거예요. 건축자가 돌을 버렸는데 그 돌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거친 돌이 되었죠. 믿는 우리에게는 반석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가치 없는 것 같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그것을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가치 없는 죄인처럼 죽은 모습이라서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메시아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것이 결국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는 심판에 놓이게 되어진 거예요. 왜? 죄 없는 자를 죽인 자들이니까.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항상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갈라디아 3장 10절에 그랬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을 지키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은 의롭다 함을 얻을 수도 없거니와 그들은 항상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자야. 그래서 그것이 거치는 돌이 되어진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건축자는 모퉁이 돌로 쓰고 그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접붙여진 자들만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 피를 힘입고 거기에 접붙인 자들만이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의 것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이 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대로 그 유업을 잇는 자, 그 기업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진 자, 그와 하나 된 자만이 기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기업은 영생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 자가 바로 누구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의 한 몸이 되어진 자들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린 반드시 세례받은 자야 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그게 안 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려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지셨기 때문에 첫 언약, 바로 첫 언약은 율법이에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그가 율법에 의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가 새 언약을 입을 수 있게 하고 그 새 언약을 입은 자들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건 절대로 우리는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0절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속죄일에 드려지는 두 염소,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런데 그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는 광야에 사는 짐승에게 드려진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사단에 의해서 마귀에게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졌지만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 살아있는 자로 드려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할 때에 우리 육체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명으로 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세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냐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야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린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그 피가 없이는 절대 누구도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셔야 돼요. 내 안에 죄가 계속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끊임없이 죄의 생각이 올라와요. 죄의 습관도 올라옵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 죄는 죽은 거예요. 그럼 나한테서 올라오는 죄는 내 거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죄, 내게서 올라오는 죄의 속성, 또한 죄의 어떤 습관 다 뭐 해야 돼요?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긴다는 건 생명으로 기뻐하며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로 이 속죄일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인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같은 말을 속죄일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27절에서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할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계속 스스로 괴롭혀야 하는데 스스로 괴롭히지 아니하면 29절 말씀에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들은 다섯 가지를 금하고 있어요. 이게 그들이 하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첫 번째가 음료수나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해요. 그 속죄일 하루 동안 7월 12일 날 아무 물도 안 마시고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완전히 금식합니다. 완전한 금식.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로 씻는 것을 금합니다. 씻지도 않아요. 세 번째, 어떤 로션이나 향수 같은 것도 다 금하고 네 번째, 가죽 신도 신지 않아요. 다섯 번째, 부부도 합방을 금합니다. 스스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를 갖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이것이 율법이 되어져서 그들이 행위로만 이 일을 하고 자기 심령은 찢지를 않았어요. 주님은 분명히 속죄일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속죄일을 주신 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어야 하는 그 거룩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가 행하게 한 규례를 지키고 그 일을 행할 때에 그들이 거룩함을 입고 그 피를 힘입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맨날 나갈 때 우리 심령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괴로워하는 회개의 자리, 겸손의 자리, 내 가슴을 찢는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입으로는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의 구속을 말하면서 내 심령은 하나도 찢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를 나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말하는데 내 심령은 하나도 통회하지도 않고 찢지도 아니하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내 의를 나타내고자 해요. 그러면 그것은 이 율법을 행하고 있는 유대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금식.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이들이 하는 금식의 모습을 지금 여호와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금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통회하지 아니하고 외형적인 모습만 가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심령을 찢은 그 상태는 아버지가 보신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금식을 하는 척 어떤 모양을 나타내지 말고 오히려 남들이 그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정말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또 그대로 해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율법의 행위가 됩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 악한 영들에게 결박에 묶여 있고 죄의 멍에를 아직도 갖고 있어서 그 죄의 멍에 줄에 묶여 있고 그리고 어둠의 그 사망 권세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그 멍에를 꺾고 그 쇠빗장을 다 끌었기 때문에 그 흉악의 결박을 다 풀어줬으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리스도에게 만나게 해주라는 거죠. 또 배고픈 자들, 이거는 육체 배고픈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 배고픈 자들에게도 양식을 주어야 되죠. 그런데 영혼이 주린 자들에게 제대로 그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양식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집이 없어서, 여기서 말한 집은 바로 신령한 집, 이스라엘 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십일조라는 거를 하게 하고 십의 일을 고아와 과부와 성에 모인 모든 자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이 지키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십일조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일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얻어야 될 것들을 풍요하게 주님이 다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얻어진 것이 함께 나누게 한다는 거예요. 10의 1의 소득을 나누어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생명과 이 기쁨과 이 화평됨, 안정됨, 자유함 이거를 나누어서 모두가 같이 기뻐할 수 있게 해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그 수치가 드러나는 헐벗은 자들을 그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너의 고륙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저들은 너의
형제다 이 말이에요. 너의 형제, 너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벗고 한 몸, 한 교회가 되어져야 할 자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 3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을 주기 위해서 율법도 주셨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왔다면 그 십자가의 피로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거룩함을 입은 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라는 얘기는 세상의 것을 다른 신, 다른 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에게 거룩함과 또 생명과 구원을 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과 존귀함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살라 이 말이에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라고 말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기 때문에 너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부부가 되어지고 함께 한 가정을 이루게 한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해주고 또 아내들은 남편을 그리스도를 대한 것 같이 대해주고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 많은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세욕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미리 이 모든 것들을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하여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아니고 거룩한 자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 58장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풀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내 형제를 저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는 저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저버리지 않으려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스스로 너희를 괴롭게 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 앞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서 우리는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한 마음으로 바꿔야 되고 이 안에 있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인이 되어진 내 죄의 속성들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찢어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터놓은 건데 이 찢어짐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 내 심령이 찢어져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와 어디 사이가
내 영, 하나님을 영접한 내 영과 내 혼이 찢어져야 돼요. 내 혼이 찢어져야 육과 영이 함께 영, 혼, 몸이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혼이 찢어지는 건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완전히 죽어지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 생각을 못 받고 내 마음을 못 받고 그래서 온전히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피뿌림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수 있고 나올 수 있게끔 심령을 찢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몸으로 흘러나와야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육체를 지배하고 그래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죠. 내 생각, 내 의를 가지고는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결단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자란 환경도 달라, 배운 지식도 달라, 성격도 달라, 습관도 달라, 생각도 달라, 마음도 달라. 어떻게 같이 될 수가 있어요? 내 피로 낳은 내 자식도 나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 심령을 찢어야 합니다. 속죄일이 가르쳐주는 의미를 우리 잘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했느냐. 네가 네 가슴을 찢지 않으면 절대로 그 피뿌림이 내게 입혀지지 않으면 너는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고 너는 그 정결한 거룩함을 입지 아니하면 생명책에 기록도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심판에 놓이게 될 때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했던 행동을 했던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속죄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하루 회개만 하라고 주님 말했는데도 40일 동안 죄를 지은 것과 그 죄로 인해서 모세가 울부짖은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40일을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7월 1일 나팔절로부터 속죄일까지 더 액기스적인 회개를 해요. 그리고 속죄일 날은 하루 종일 자기네를 스스로 괴롭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율법의 행위로 그와 같은 애쓰는 그런 걸 주님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건 내 심령을 찢고 거룩함을 잊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내가 되고 거룩한 가정이 되어지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 주님이 바로 원하시는 것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일이 주는 의미를 잘 알아서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이 속죄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참으로 이 속죄일은 우리로 거룩함을 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잊게 하기 위함이요 정결함을 얻은 주의 백성이 되어지고 주의 성전이 되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오늘도 알게 하시니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의와 같이 속죄일을 주신 의미를 깨닫고 그 속죄일에 흘린 피가 단번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것이 참을 세상에 대해선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산 자로 여김을 받는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값없이 주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속죄일을 또 배우면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우리 심령이 나아갈 때는 정말 스스로 괴롭게 하라 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심령이 겸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을 찢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진실로 우리 심령을 찢는 할례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나도 아버지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생명 안에서 이제는 의에게 순종하는 의의 종으로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하는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분바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누리고 그 거룩함을 내가 누리고 그 의로움을 내가 누리는 자로서 의롭게 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고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함을 입고 사랑으로 참으로 우리 심령이 온전함을 입고, 가정이 온전함을 입고, 교회가 온전함을 입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 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하우스 오브 지저스의 모든 영혼들 위에도 주님 한 가지로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함께 주님 안에서 잘 지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